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데. 네, 예. 그럼요. 편하시면. 그럼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괜찮아요. 답이 오났어 오늘. 답이 오났어 오늘. 답이 없어 이거 들어야 돼 오늘. 예. 예.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여기 또 이제 17번 질문. 아직 뭐 23번 중에 많이 남았습니다. 왕관의 무게, 즉 리더의 책임감, 부담감 등등은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하니까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거는 가끔 이제 리더분들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나 고 얘기 내가 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안이사급보다 더 높으신 뭐 어느 큰 보험사 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친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술도 마시게 되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끔 아니 딱 그러니까 완전 속 털어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신문 딱 그러니까 뉴스에 딱 나온 분들이 이런 거. 가끔 도망치고 싶대. 책임감 때문에. 네, 그럼요. 도망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싶은. 근데 이제 하시면 그 애로사항을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끔 이분들이 술 취하시고 그러면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 허탈 뭔가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리더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오고 또 반대로 주변의 리더들 보면 힘들다고 이제 막 그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리면서 힘든 일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 연예인분에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예,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 포기할 수 있으면은 일반 직장인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다. 이거 다 포기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돌아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네. 근데 리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리더도 이게 아무리 힘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FC로 돌아갈 생각은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아, 근데 정답을 한 거냐면 그 이번한테 그랬거든. 다 때려치고 FC 하라고. 네, 안 하거든요. 네, 안 할 거면 이제 또 이거 내야죠. 네. 아니, 다 때려치시고 FC 하시죠. 영어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거 내야죠. 그만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객 만나서 거절당하는 우리 FC분들, FB분들 어렵죠. 힘들죠. 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버티는 뭐 거예요. 이게 끝이 있으면 참을 만한데 끝없이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저 다단계 뭐 피라미드 조직 사람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큼 오히려 공평한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리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건물주만 권리소득이 있는 거 아니고 가수만 권리소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고 있죠. 코로나 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공연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관계자분들을 위한 그런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노래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왜 나훈아 씨 얘기를 했냐면 나훈아 씨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라이벌이 아니야. 네. 그분. 그분 굳이 얘기 안 해. 그분은 지금도 TV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들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나훈아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몇 년에 한번 콘서트를 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나훈아가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나훈아 씨는 부자입니다. 굳이 본인은 노래 안 해도 되거든. 안 나오도 되거든. 왜? 권리소득이 있으니까. A씨 그분은 자기 노래가 없어요. 다 남의 노래를 부르셨고 나훈아는 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 자기의. 저작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또 팬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탄탄한 한번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 많은 공감이 되면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권리소득인데 뭐 나훈아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보험업 영업에서도 그런 권리소득 얻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리크루팅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지도자가 되시고 네, 그렇죠. 리더가 되시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영업하시는 분보다 관리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 필드에서 영업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영업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 관리자의 꿈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